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식당이죠. 전남대 정문의 제일짜장입니다.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이 식당은요, 좀 일찍 문을 열어요. 보통 11시 식당도 문 열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시? 한 10시 조금 지나면 밥 합니다. 제일짜장 메뉴입니다. 짜장면이 5,000원이라고 적혀있잖아요. 현금 주시면 9,000원. 짬뽕은 왜 다른 집 들어가면 호환 넣고 해물 쓰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돼지고기랑 새우박 들어가는 짬뽕을 만듭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짬뽕 시켜서 다 먹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기 양이 엄청나요. 예, 짜장면이 다 왔습니다. 그게 다른 집에 간짜장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덩어리들이 큼직큼직해요. 짜장 먹는 방법은 식초를 계속 갈아 풉니다. 풀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팍 씹어요. 제가 이 먹는 방법인데요. 다른 집 가서 밀고 식초랑 고춧가루 친 저희 레시피랑 이 집이 제일 잘 어울려요. 짜장면에도 돼지고기 엄청 많아요. 다른 집에 간짜장 정도 수준의 주걱주걱한 덩어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자 오면요, 손님 오면 면 양을 좀 더 많이 줍니다. 혹시 곱빼기 안 쉬어요. 일요일은 장사 아니에요. 일요일은 쉽니다. 다 먹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공사판 아니라 대구만 하더라도 과거에 한 5억, 6억 정도 하던 30평형대 아파트가 지금 2, 3억대로 안 갔다. 지금 집 산 거야. 지금 산 거야? 더 떨어져. 모르겠지. 나는 안 살라고. 더 떨어져. 돈이 없어서 못 사. 저기 전대저 제일풍경제 알잖아요. 대천대 앞에. 어. 거기가 40, 제일 큰 평수가 11억인가. 지금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 근데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니까 지방은 역세권 효과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광주 지하철을 타고 서서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정? 네, 인정. 많이 떨어졌네. 7억 3천 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 생각을 1억짜리 차를 10대를 갖고 싶어요. 그럼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5년을 갖고 있다가 10대의 자동차 1억짜리를 팔아요. 그럼 얼마에 팔리겠어요? 반가상각이 되니까 더 싸게 팔리겠죠. 똥값 되겠지, 자동차니까. 근데 왜 아파트 10억짜리가 5년 뒤에 더 비싸게 팔려요? 그 사람은 그걸 살았는데 5년 동안 건물에도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 하자 자동차도 모르겠는데 1억짜리 자동차 10대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 거야. 자동차 뿐 아니라 의무적인 보험도 가야 돼요. 그거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에 5년 뒤에 값이 오를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내야 될 세금이 있거든요. 보유세? 누가 더 클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 자동차세? 아 그러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왜 자동차세는 더 많이 내고 5년 뒤에 그것이 반값 중고차 됐을 때 똥값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5년 뒤 내가 살던 집은 왜 값이 올라야 돼요? 한국에서? 왜 그래요? 대답해 주더라. 한 가격에 대한 내 개인적인 차별 얘기 있었어요. 저는 조지스트거든요. 조지스트끼리들은 조지스트라고 그러면 헨리 조지를 좋아하는 사람. 러시아의 대문호가 돼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름 도스토예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역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이 헨리 조지는 성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고민을 한 분이라면 헨리 조지는 어떻게 일하는 대중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를 관두고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1800년 후반 때 그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살았어. 막 전쟁도 겪고 직접 참전도 하고 근데 계속 책 읽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러겠어. 신문사, 잡지사에서 운전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그 인쇄할 때 찍어내는 거. 거기서 잡곡이. 근데 그 후에 자기 신문사에 글을 하나 더 비고하는데 굉장히 번뜩이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그 신문사 사장이 이 사람 불러. 그 자리를 줘. 주필 이런 걸로 줘. 불소보라고. 사서를 줘. 흑수저 집안이어가지고 하이스쿨 들어가서 5개월 만에 중퇴를 하죠. 우리 나이로 15살, 만 13살 때요. 중학교도 못 나온 셈이네요. 예, 그러고는 그때부터 뭐 외항선 타고 뭐 호주까지 갔다 오고 뭐. 미국 사람이죠. 예, 미국 사람. 예. 19세기 미국 사람. 예. 그리고 막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금 채취하는 데 가서 금 찾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신문사에 조판공으로 일을 해요. 매년 동안. 그 조판공으로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1860년대입니다. 그게 남북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 격분해서 어느 신문사에 자기가 기고문을 보내죠. 그 편집장이 이렇게,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돼요. 원래 그 식견이나 문장력이나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있었던 거네요. 독서광이었어요. 그 외항선을 탈 때도 책을 무지무지 읽었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폭넓은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경제학 독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그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이 전 자기 이전에 살았던 경제학자들 다 잘못 짚고 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본 거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에요. 철학책은 아니야. 네 정치학과에서 읽었어요. 어떤 책인가요? 여기서 진보는 그 뭐 프로그레시브라는 의미 맞는데 사실은 발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 이제 모든 게 앤전부터 인류가 발전해 오고 있는데 왜 지금도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냐. 이 책을 쓴 동기도
이분이 주로 이제 서부 쪽,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뉴욕에 한번 갔다 온 거죠. 시카고, 뉴욕 이런데. 가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막 잘 나갈 때니까. 이 책이 1879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막 철강왕, 뭐 철도왕, 무슨 선박왕 이래갖고 독점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출연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고 있을 때 그 대도시에 지금 인용하신 읽어주신 것처럼 여인들이 생기를 잃고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현실을 그 대도시에 가서 본 거죠. 그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질문이 떠올랐던 거예요. 왜 기술은 진보하는데 빈곤은 끝나지 않는가. 왜 지금도 굶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그렇잖아. 왜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평생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한마디로 뭔가 땅이.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이 개념 규정을 딱 해놨어. 여기서 토지라고 했지만 이것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 이걸 랜드라는 토지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사람이 생산하거나 사람의 힘이 아닌 것들. 네, 사람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보면 사람은 티끌 하나 창조하지 못한다고 헨리 조지가 써놨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 못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바꿀 수 있을 따름이지. 토지. 그러면 토지 공유제를 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 아이디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가 전 국토에 내가 알기로 70인가 80%가 국가가 쪽이에요. 싱가포르도 그런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정부가 계속 싱가포르인가? 싱가포르를 주고 있어. 대만 아닌 거 존중하는데 계속 사모아.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이제 자기가 집을 얻으면 내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저가에 임대해서 저가에 이게 중요해. 저가에.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빈부격차거든. 그럼 범죄율도 낮아지고. 범죄율은 빈부격차에서 나와. 헨리 조지는 토지공유제 이런 아이디어 아니야. 뭔가 하면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 사람도 쿨하게 이제 자본주의 이런 걸 받아들이거든. 헨리 조지를 두고서 좌파다. 무슨 토지 몰수라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전형적인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면 헨리 조지는 자유지상주의 계열이에요. 그렇게 분류됩니다. 자유주의 중에서도 좀 더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좌파의 두목점으로 치고. 자유롭게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노력에 대한 다양한 대가다 이걸 인정하는데 알았다 이거야. 대신에 땅 갖고 온 사람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거야. 헨리 조지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은 계속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조건에서 이 토지 소유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기술 진보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는 이것이 대중의 빈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그대로 허용한 상태에서 이 사회악을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 단일세를 제안했던 분이거든요. 어린애들도 세금을 내요. What? 애들 과자 하나 사죠. 10% VAT 붙습니다. 간접세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때리고 그 VAT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세금을 없애버리죠. 땅에 따만 엄청난 과자를 때려버리죠.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지주기로. 그리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버리죠. 굉장히 과격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세금을 내. 자동차 보유세. 이 모든 게 그 사람 아이디어에서 나왔어.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 이 사람 그게 아이디어. 되게 센 주장인데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첫 부분은 도입부는 지루해 조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존의 철학자들, 경제학자들을 싹 다 까요. 다리다로 다 논박해요. 이거 잘못해. 그러면서 이제 책이 좀 어느 정도 흘러야 자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딱딱딱 나오는데. 이 책의 앞부는 후반부인데, 후반부의 헨리 조지의 모습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그리고 종교인이고요. 그런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뒷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감화를 줬죠. 시원시원해, 막. 번뜩번뜩해, 지금 들어봐.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지식이라고 해야 돼요. 대학도 안 나오고. 근데 지식이지. 아웃사이더. 그 다음에 뭐, 로니 울프.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 뭐,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헨리 조지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들어본 적은 없고, 오히려 성인이 돼서 최근 10년 사이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데서 들으셨어요? 신문에서 많이 봤죠. 종부세 얘기할 때. 요즘,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원흉이 헨리 조지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토지 사회주의자다. 욕하고 싶을 때는 소환을 해요. 예, 최근에도 그래요.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자.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들자. 자본주의의 불로소득이 뭐 이렇게 횡행하고 그거 가지고 뭐 부를 축적하고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엉터리 자본주의니까 그야말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을 가능한 한 차단하고 뭐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전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법학 석사님께서는 본인 지식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돼요. 왜? 네. 저는 기술자는 아니죠. 저는 그냥 실무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식이는 뭘까요? 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나는 과연 지식인인가? 네. 헨리 조지는 지식인이 맞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지식인 뭐예요? 그냥 단도직도 얘기하면 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현 사회적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사람. 처음에 집을 지었던 그 첫 이주자가 왔던 그 자리가 상업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나중에 도시의 한가운데가 돼가지고요. 그 땅을 다 금으로 도배해도 그거보다 더 비싼 땅이 된 도배해도 될 정도로 비싼 땅이 돼요. 이 스토리를 몇 쪽에 걸쳐서 아주 문학적으로 써놨는데요.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임금이 올랐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임금은 계속 먹고 사는 게 빠듯할 정도예요. 이자율이 올랐냐. 이자율은 뭐 그때도 몇 프로였고 지금도 몇 프로인데 비슷한데.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이 모든 그들이 이 모든 진보 열매는 다 어디 간 거야? 묻는다면 지주한테 갔죠. 땅주인한테요. 이게 이게 문명의 모든 발전 문명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버린다는 걸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이 읽으면서 제가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여기에 지하철도 이동해서.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정육점이 생기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값은 계속 올라서 그렇죠. 거기 그 비싼 땅에 집 짓고 임대해가지고 가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또 옛날과 다름없는 바닥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고
그 가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옛날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이윤을 올리는데 누가 돈을 버냐? 당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홍대앞 상수도 막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헨리 존지는 진짜 지식. 그 사람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길가 자기 첫째 애가 있었고 둘째 애가 이건 동유럽에도 많다 할까 이쪽에? 약간 얘들은 약간 그 뭐냐 우즈베 키르키스탄 약간 그쪽 그리고 비를 넘어 헨리 존지 얘기해서 둘째 애가 임신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아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내를 죽일 거 아니야? 아니 아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길에 나갔어. 아무나 잡고 돈 많은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돈에다 그 사람이 돈을 준대요. 돈을 순수하게 반환도 안 하고 사왔다고 그냥 이렇게 주더래. 그때 이제 엄청난 후회를 왜? 엄청난 후회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막 나무꾼도 하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 이거 더 재밌는 거. 그래서 그 책이 뜨고 마도 틀어서 하라. 폴리스도 이거 인정할 걸 했는데. 정치하러 가겠지. 정치하라고 해. 그걸 출마해. 뉴욕시장에 출마를 해. 그래서 이분이 뉴욕시장에 두 번이나 출마했는데 당선은 안 됐지만 두 번째 출마해서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경제학계에서는 완전히 사장시켜버렸고. 그냥 이 친구 축하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먹방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래. 한번 해보래.